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교회를 다니자 예수를 믿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넌크리스찬과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겁니다.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행동으로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러분들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드릴 수 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면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떠납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하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자는요, 정탐꾼을 감추어 줬습니다. 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두 사람을 숨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는 이들에 의해서 멸망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미리 끌어다가 볼 수 있는 눈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니면 동족으로부터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나,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축복을 보고 그 고난을 감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감내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